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포인세티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색종이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게 만드실 분들은 7.5 사이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색종이를 반을 접어서 잘라줍니다. 다른 색종이가 총 6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6장을 준비하고,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그리고 세로로 반을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반을 접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펼쳐서 여기 접혀 있는 요선 따라서 요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고 여기가 바닥을 향하게 두고, 자, 요렇게 접었을 때 여기와 여기가 같게 3등분으로 접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와 여기가 같게 접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이렇게 돌려서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여기를 펼쳐서, 여기도 벌려서 펼쳐서, 여기 아까 방금 접었던 요선 따라서 이렇게 네모로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가 왼쪽으로 조금 틀어지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요거를 잡고 왼쪽으로 틀어서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이 여기 중심이 오게까지 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머지 5장도 접고 올게요. 이렇게 6장을 모두 접고 왔어요. 이제 이거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붙일 때는 여기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살짝 벌어지게 붙여줄 거예요. 풀칠은 여기만 해주세요. 여기에 살짝 풀칠하고 중심을 맞대어서 간격이, 자,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간격이 대략 1cm 정도 벌어지게 붙여줍니다. 대략 1cm. 자, 그리고 여기에도 풀칠을 하고 중심은 붙이고, 대략 여기가 벌어지는 게 1cm 정도 되게
자, 이렇게 모두 붙였어요. 붙이고, 자, 한 장씩 엇갈리게 세 장은 위로, 세 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위에 세 장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 중심에는 집에 있는 구슬이나 비즈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